이거 봐봐. 어머 이거 내 옷 같아. 유나 이거 좀 봐줘. 깜짝 놀랄까? 아니야. 어 예쁘다. 너무 좋아하지. 어 좋아하다. 재밌지. 살짝 부끄러워. 그렇지. 어머 그렇지. 내 옷인 거야. 아니 음악이 이렇게 그냥 맞춰서. 이봐 이 섹시. 아 이거 너무 예쁘네. 와. 이 언니 남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 근데 라인이. 근데 이거 사이즈 몇이야?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진짜 잘 살린 옷인 것 같아. 그치? 나는 살짝 여기 딱 줄이면 되겠다. 어머 어떡해. 여기 줄이? 어머 이 느낌 너무 좋네. 아 이거 이게 언니야. 어머 이거 나 진짜 키틀 같은 게. 어. 멀리서 찍어야 돼 윤희 옆까지. 아니 걸어봐. 이게 상상. 야 너무 예뻐 걔는. 어 드레스 트렌즈야? 스몰 웨딩이 트렌즈잖아. 근데 그래 스몰 웨딩 할 때. 어 그래서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스몰 웨딩 할 때 눈 차시러워 시집 가는 것도. 그때. 근데 그때 이렇게 너무 드레스를 입으면 너무 드레스업해서 그래, 자연스럽게 결혼이 돼야 되는데 너무 드레스업 때 부담스럽다. 윤희 언니가 입으면 안 돼. 언니 작정했어 내년에 결혼하기로. 아니야 내년도 멀어. 오래. 아니 올해는 못할 것 같고 언니 내 언니 내년에 결혼할 때 네가 이거 해줘야 돼. 네. 진짜? 언니 네 언니 팝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100만 원 너무 싸지 않나? 네. 어? 아니 저렴하게 팔아야 돼. 너무 이때까지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래요. 원래 거의 1억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야 100만 원 좀 심하다.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억까지 맞아. 올라갈 수 있고 200억까지는 생각하고 저희는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한테 FOB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B2B 비즈니스로. 자 사람도 B2B로 판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네. 어 근데 반 어 네, 네. AS 방송은 안 돼요. 어머 어머 매진 인박 빨리 어머 그리고 여러분 반품 안 돼요. 지금 불가예요. 네 AS 불가 반품 불가. 네. 어플러스도 될까요? 최고입니다. 네 아니 아우 금액 올라가시면 저희가 원플러스 2와 원플러스 3도 갑니다. 리치야 언니 리치야 언니 리치야 아주 저요 저 우리 리치도 7살에 시집 못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걸로 이참에. 네. 오 너무 기분 좋다 오늘 새벽 매드. 아 저희 정상이에요 지금이. 너무 예뻐 진짜 예뻐. 나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 제가 우리 언니 유튜브 올려주기 위해서 제가 진짜 온몸을 다해서. 야 나 이거 헤어도 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미 시집 못 갈 거 정신적으로 내려놓지 뭐.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원피스에도 예쁘겠다. 진짜 이거 언니 웨딩을 한번 입어봐야겠다. 좋았어. 언니 탐난다. 언니 내년에 진짜 작정했어. 내년에 결혼할 거야 저. 내년에 여러분 시작. 진짜 목표를 가지고 네. 말을 하고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네, 네, 저 선포했습니다. 가끔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 언니가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하겠는데 안 이루어지. 5년은 무슨 5년? 더 된 것 같아. 네. 시간이 아주 빨리 가죠. 한 15년 된 것 같아. 어쨌든 네. 내년엔 진짜 가는 걸로 할게. 내년에 드레스는 네가 만들어줘. 그래. 진짜다 너. 너 이거 진짜 남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진짜야? 가기만 해봐. 아니 가고 여기 좀 해. 맨날 갈 거라니까. 나 아니, 봄에. 나 봄에. 나 봄에 5월에 신부가. 그러면 씨를 한 땀 한 땀 해서 10년 뒤에 5월 달에 가는 걸로. No. 내년이야. 진짜 언니 눈빛 안 보이냐? 나 진짜 각오한 거 안 보여? 맨날 각오하시는데 결혼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2 플러스 1이야 이번에. 메리트 있어. 2 플러스 1이라고 너랑 네. 나랑 리치랑 네. 있어. 절대 AS한테 방금 안 돼요. 메리트 있으니까 갈 수 있어. 제가 홈쇼핑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반품하시는 분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1 플러스 1 진짜 이거 느낌이 달라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입고 갑니다. 네, 이렇게 입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 하시고 잘 지켜봐 주세요. 남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씨. 야, 나 그거 진짜 예쁘다. 이 몸에 유럽 쪽이었다. 유럽 쪽 몸에. 그렇지, 맞지? 어, 그냥 잘 보이는가? 짠!
제가 입어봤어요. 어울리신 분. 그래도 정말 되게 러셔리한 거 같아요. 너무 라인이 여성여성하고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잘 안 나와가지고. 네. 루이지 입었나? 이거 사진 찍으려고 왔네. 어, 여기서 동영상. 아,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더 이런 게 어울리는구나. 진짜 예쁘다, 라인이. 요즘에 딱 입은 저 사진 좀 찍고 올게요. 야, 넌 진짜 딱 서구적인 몸이구나, 엉덩이가. 네. 허리가 몇이야? 이름이 박서구예요. 어디를 가? 아니, 언니 방송 좀 해. 아, 나 그래도 이제 다 했어. 어, 이제 가야지. 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 아까 그거 흰 거라. 난 내년 5월 결혼할 거니까 유닉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남겨놓고 나 갈래? 분명히 말했지?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어, 2+1이에요. 안녕. 언니. 응. 커피 시켰어요? 커피 라떼 가져오라는데 왜 아메리카노 마셨어? 쌍화차 계란 동동 나도 한 잔 마실게요. 안녕하세요, 이분. 그리디어스. 아, 언니 귀엽다.